보면은 엄청난 실패, 뭐 백종원 선생님도 이제 자살 시도를 홍콩 가서 하시려다가 그랬고, 손정희 회장도 이제 3년 동안 병상에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잘 되셨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인간은 이제 필연적으로 뭔가를 두리번거리는데, 그런 실패나 한계가 닥치면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일상의 면역들이 정지가 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의 손주훈 회장님도 성장일기 이번이 세 번째네요. 아, 예. 책 나올 때마다 인사드렸었고, 이번에는 도파민이랑 성공이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역주행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워낙 자료를 보는 게 약간 취미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어떤 책들을 좀 여러 권 읽다가 사람들이 거의 다 엄청난 실패를 겪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패턴처럼 제가 확인을 하게 되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자료를 모으고 뇌과학도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아 이거는 좀 설명할 만한 책이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도파민이 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도파민이란 물질이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파민은 제일 쉽게 말해서 욕구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떠한 욕구든 간에 그 욕구와 관련된 것에 모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작동 원리는 불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동물로 하여금 불만족을 느끼게 해서 만족을 찾는 행위를 지속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호르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내가 만약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때도 나오죠. 도파민은 나온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자극이 어떤 걸로 와서, 우리가 뭐 넷플릭스를 볼 때, 뭐 SNS를 확인할 때 자극이 와서 더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도파민의 성질 중에 하나가 그 예측 불가능한 것에 이제 많이 욕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 넷플릭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평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중독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도파민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파민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도파민과 성공이 어떤 관계예요, 그럼? 도파민을 잘못 사용하면 이제 중독자가 되는 거고요. 자료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가 절대 집중 시간, 우리가 실제로 뭔가 기획하고 창작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외 쪽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허우적거리면서 보내잖아요. 다른 뭐 영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 갈구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도파민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채널명의 성장일기, 우리가 뭐 조회수가 어떻게 될지, 책이 얼마나 팔지 성장하지 못하지 않죠. 그런 것도 사실 도파민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극적인 것보다는 좀 그 나오는 양이 적지만 그 우리의 성장에 이런 거를 모두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그 애매한 상황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도박 용어로 니어미스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도박을 베팅을 해서 돈을 땄을 때보다 마지막 이렇게 해가 쌓여 있고 혹이 쌓여 있고 그 50% 대 50%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생존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시속 10km밖에 되지 않는데 50km가 넘는 들소를 사냥하려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을 20% 미만에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냥을 5번씩 계속 시도를 해야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예측 불가능 가능성을 좋아하는 그거를 계속 발전시킨 거죠. 그 우리는 뭐 생존의 위협이라든지 식량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예측 불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그 심리 남아 있어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저는 이 부분 책에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이제 스키너 실험은 사실 이제 유명하긴 한데, 이 스키너 실험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통제권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통찰력 있게 써주셔가지고 이걸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스키너라는 그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 상자에다가 쥐를 가뒀어요. 근데 쥐를 가두고 레버를 누르면 먹이를 나오게 했는데, 그 조건을 다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버를 제일 많이 누른 경우 수가 레버를 누르는 것과 상관없이 랜덤하게 먹이가 나올 때 쥐는 완전 그 슬롯머신에 중독된 도박자처럼 하루 종일 그것만 레버만 눌렀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반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인스타를 하지 말라는 거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스타라든지 뭐 어떤 여타 영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의지로게 회복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막 매몰되어서 하는 건 사실은 인생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권하고 싶은 거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는 시기를 정해둘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문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쵸. 재밌는 게 뭐가 그쵸. 불안하고 이제 두뇌 누수가 일어나요. 그쵸. 근데 그거를 무음으로 해놓고
않고 뭐 30분에 한번 확인하든 한 시간에 한번 확인하든 그러면 뇌가 재기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플랜 효과라고 IQ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900년대 이후에 계속 증가했는데 최근에 이제 역불린 효과라고 인간의 지성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사실 스마트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없이 쓸 수는 없으니까 무음으로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걸로 바꾸면은 좀 인간의 어떤 본연의 힘이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키너의 실험이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랩을 누르면 이제 먹이가 나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였나요? 두 번째는 그냥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누르는 거와 상관없이?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누르는 거랑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누를 때마다 나와주는 거. 두 번째는 누르는 거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세 번째는 누르는 것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누르는 거와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나올 때 쥐들이 그 레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더라. 환장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작가님께서는 통제권을 잃은 상태라고 본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약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스마트폰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조금 스마트폰 같이 조금 작은 거 말고 좀 더 크게 일단은 이제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평판이거든요. 이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궁금해하면 평판이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그렇죠. 그 조급함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제국이 몰락했던 원인은 자기가 강한 거에 심취해서 뭔가 방어 체계를 제대로 안 갖추고 그래서 이제 제국의 역사가 계속 바뀐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인간이 자신을 좀 서열에 맞게 그 서열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사업가를 만나서 뭐 큰 부를 거두고 명예가 있으면 아 우리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게 강냐 높낮이가 인간의 그 인지 사고의 기본인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것에 열중해서 아 어떻게 하면 올라갔을 때는 뭐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 하는 생각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모조리 적어드리고 사실은 본인이 선하게 행동하고 본인이 성실하게 행동하면 인간의 집단지성이 정교하기 때문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오롯이 이제 자신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저는 작가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1000자씩 써야지라고 마음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목표예요. 노동이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책 대박 나야지라는 목표를 삼게 되면 통제 불가능한 것이니까 매일매일 예스24에서 판매지수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지적 기반으로 어떤 사고체계를 갖춰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매일매일 주식을 빨간색 파란색을 보면서 도파민을 다 허용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소득의 어떤 질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권을 좀 지고 의식적으로 어떤 방면에서든 살면은 인생이 좀 사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불확실한 것에 뭔가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통제 가능한 것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가장 각성하기 쉬운 감정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거 약간 보면서 그 부의 추월차선 말고 그 언스크립트 나오면 이제 대우각성이라는 그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맥락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각성하기 가장 쉬운 감정이 열등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각성이라는 건 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게 그 보면은 엄청난 실패 뭐 백종원 선생님도 이제 자살 시도를 홍콩 가서 하시려다가 그랬고 손정의 회장도 이제 3년 동안 병상에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잘 되셨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베링해협까지 남미까지 수만 키로 그건 다 도파민 때문에 지루한 걸 싫어해서 그렇게 떠든 근데 인간은 이제 필연적으로 뭔가를 두리번거리는데 그런 실패나 한계가 닥치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일상의 맥락들이 정비가 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님도 빨리 결혼을 하셨고 빨리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생계 때문에 이제 가회를 뭐 하루 종일 드시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피 동기 극복 동기가 사실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의 희소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귀한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귀한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고 그게 뭐 자기 자신이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기회지거나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을 법인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은 고유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그 루이비통 그 명품의 어떤 그 1세대 창업자들은 다 고아예요. 흥미롭게도.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 어떤 빨리 이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가브리엘 샤넬 같은 경우에도 오바젠 수녀원에 이제 고아로 맡겨졌는데 그 스테인글라스 모양 뭐 유리창에 이렇게 무늬가 겹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겹쳐진 모양 사실 샤넬의 로고가 되었고 수녀복
옷이랑 샤넬인데 나오는 그 어떤 옷이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경험에서 뭔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서 그걸 미적으로 승화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극복하는 행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아식스를 미국에 유통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고 뭐 계약 관계도 매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가 완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배낭여행 와중에 본 니케이 조각성을 떠올리고 나이키를 창업하자. 그래서 나이키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모든 게 순탄했으면 필라이트는 동네 부자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을 좀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열등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열등감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루느냐, 네.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